자, 김어준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고발이지만 또 고발이라는. 그러면 앞서 고발이 있었는데 또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이 교사분들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어떤 고발로 연결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발언이었기에 그러는지 그 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정정해 놓고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매장하고 가짜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를 보고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는 심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저 서희 초등학교 관련된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중진 의원 뭐 이렇게 꼽았는데 갑자기 한기호 의원이 지목이 되면서 본인이 펄쩍 뛴 거죠. 내가 무슨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까지 가버렸거든요. 또 김어준 씨가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또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불거졌는데요. 그 모습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쪼개기로 지출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절차를 위배해서 지출한 의혹들을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헛소리죠. 오래된 영수증이 읽기 힘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받지 않고. 김어준 씨의 저 발언이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까 영상에서 봤죠. 백지 무슨 영수증 얘기해서 이게 올해 휘발성이 있어서 오래돼서 날아간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진짜 헛소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거 거짓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고발한다. 이런 입장 남겼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상호와 결제 시간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린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휘발성이 있는 잉크가 날아가서 백지가 된 거하고 법에 따라서 가린 거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왜 섞어서 얘기했나. 지금 법무부는 아까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법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좀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굳이 김어준 씨 쪽에서 제가 변호를 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무슨 뜻인지를?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는 잉크가 휘발돼서 복사했을 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일부러 지금 가려서 특정 부위가 모든 영수증이 안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잉크가 어떻게 거기만 날아가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 뭔가 섞여버렸나요 지금? 예, 섞인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 해명처럼 어떤 뭐 결제 시각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건 가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특정 부위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것하고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합쳐버리니까 특정 부위를 가린 것을 마치 잉크가 휘발돼서 했으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법무부에서 댄다. 이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어준 씨 얘기가 자꾸 논란이 된 이유가 이 건도 있지만 앞에 한규 의원과 관련된 그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입장, 주장이 나중에 보면은 조금 달라지고 이상하다, 이런 약간 뭐 가짜뉴스다, 이런 주장, 이런 비판까지 받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교 의원도 나오죠. 오죽하면 고소까지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교 의원이
발끈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물론 뒤에 정정은 했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사과라든지 그런 게 없고 김어준 씨가 그래서 언론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론 그리고 직필 아니겠습니까? 예. 정론이라고 하면 사실을 전달해 하는 거고 직필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분은 정론은 거리가 일단 멀고 직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난만 한다. 그래서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만약에 김호준 씨가 언론이라면 이런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꼭 이런 방법을 써야 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본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헛소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본인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상식을 초월한 이런 언행을 예. 언론인이라는 어떤 그 탈을 쓰고 얘기한다는 걸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뭐 이 윤희석 대변인이 뭐 김호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 지적과 비판을 가하셨어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저도 사실은 저 한동훈 장관의 말은 뭐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특활비 공개 소송이었거든요. 예. 한 3년 5개월 정도 끌었는데 발법은 판결문에 뭐라 했냐면 개인들 누가 참여했는지 직책이라든지 이름 같은 거는 공개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식당 이름 예. 사용한 시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간에 가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특활비라는 예. 게 쓰는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식당에 자주 가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 식당에 많이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공개하라는 취지였어요. 대법원 근데 판결이.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공개 안 된다고 하는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소송한 측에서는 예. 그럼 원본하고 대조해보자. 오. 지금 당신들이 준 거 검찰에서 준 거하고 원본하고 가서 비교해보자.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주면 되거든요, 원본을. 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휘발성으로 날아갔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복사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서들은요. 저도 한 이번에 한 이사하면서 한 10년 전 거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영수증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휘발성 날아갔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으면 그분 특정인 좀 비공개 전자 각서 쓰고 예. 그 변호사 했던 분이 있거든요. 예. 각서 쓰고 가서 원본하고 대조면 돼요. 근데 검찰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나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원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한다는 거네요. 예, 제가 지금, 조금 보태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 하승수 변호사가 낸 예. 법원 판결문의 별지 목록인데요. 예. 여기 이제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카메라로는 잘 안 보니까 안 잡힐 텐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공개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도해서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하고 예. 이 시민단체들이 전체 535건 가운데 61%가 판독 불가라고 하면서 쭉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 돼 있어요. 2019년 9월 25일 그리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시간만 깨끗해요. 그다음에 가맹 전명 그리고 그 장소만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경 뭔가 띠지를 붙여가지고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원본 대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특활비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23시 이후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시 이후에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 부분을 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니요. 시간 부분이 네, 시간 부분만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상호는 왜 공개를 안 했냐? 예.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예.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법원이 판결문에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와 결제 시간을 공란으로 체크한 것은 예. 뭔가 필경 공개가 곤란한 장소가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승수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무부의 뻔뻔한 거짓말이다라고 하승수 변호사가 자, 그럼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논점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김어준 씨가 말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헛소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두 분 나오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영수증 자체 지금 자료한 그 무슨 사용 내역 자체 이게 뭐가 수상하다. 약간 좀 이렇게 쟁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고요. 예. 저는 민주당과 아무 상관도 없고 예. 중요한 말씀은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상익 교수. 글쎄요. 이제 거기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점 자체가 예. 그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고의로 가렸느냐 또 당연히 밝힐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아니고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명백하게 증거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법무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성적인 의미로 햇빛에 가려서 영수증이 빠져졌을 뿐이다 이 말을 한 것을 마치 고의적으로 뭔가 숨겼다는 형태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논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점의 사안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에요. 이 논지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 이분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영향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예. 이게 사건 본질 자체가 진실 논박으로 또 가게 돼버려요 이게. 아니 교수님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데요. 이것은 앞서 저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하고 시민 단체인 세금 자바라 세금인가요? 예, 예. 이 단체 등이 해서 무려 3년 5개월 동안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요. 예, 예.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결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어요. 예.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근데요, 제가 지금 판단 들길래 지금 보면은 휘발성으로 영수증이 날아간 부분을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뭔가 사용 내역을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상호와 시간을 가린 걸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법무부는 그게 법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윤성 기자나 정근택 부원장은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관계 문제 아닌가요? 지금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문제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질문은 맨 처음에 김어준 씨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예. 글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예. 김어준 씨가 제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알고서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예. 그 얘기하는 거고 영수증의 어느 부분을 가리느냐의 부분은 다른 질문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다툼이 생겨버렸단 예, 그거는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다르게 물어보셔야 이제 거기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걸 그냥 쓱 넘어가니까 저는 제가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제가, 잘못 네. 제가 말귀를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었는지 저도, 의심할 정도예요. 예, 김어준 씨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착종된 상태에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 한기호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예. 저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어떤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기호 의원 측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법무부의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소송과 예.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나온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소송을 다퉜던 소송 당사자인 하승수 변호사는 예. 관련된 별지 목록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실이 이렇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련해서 예. 원본 대조를 안 해주고 있다. 왜 안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중간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 판결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장윤성 기자의 얘기 설명 그거예요. 법무부가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렸다 시간과 상황 이거거든요. 이건 사실관계 다툼 부분이에요 지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하기는 어렵고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질과는 다르게 질문을 가고 있어서. 지금 김어준 씨 얘기하다 말고 지금 영수증 얘기 원본 대조 하면 돼요. 아니 김어준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얘기가 이게 가짜냐 아니냐. 잠깐만요. 잠깐만. 씨가 막강한 그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지금 더 이상 해봐 여기서 판가름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건 요 정도로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개인적으로 뭐 인기가 많고 예.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런 법사위에서 예. 내용 재판 소송 기록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의 이 가짜뉴스와 세 건은 다 별건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같이 섞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공통점은 김어준 씨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한번 읽어잖아요. 김어준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휘발성, 지금... 아,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휘발성 날아갔다. 특정 부위만. 업체 이름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만 날아갔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얘기한 게 가짜다라고 법무부가 얘기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예. 김어준 씨 얘기는 예. 그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돼요. 실물로. 영상 기자들을 딱 데려다가 공개하고 예. 우리가 복사해 준 게 이게 원본 맞다. 예. 그리고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하면 돼요. 근데 당신이 아니 사실은 저도 못 믿겠어요. 특정 부위면 어떻게 날아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휘발성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얘기 하시잖아요. 잠깐만요. 다 네 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10초만 지금요.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요. 소재와 주제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뭐가 토론도 안 되고 있고요. 어떤 패널 설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혼동한 거는 휘발유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글자가 날아갔다. 이 부분과 법무부가 제출한 부분에서 상호와 시간이 제외됐다는 부분은 각각 다른 겁니다. 근데 김어준 씨가 그거를 섞어서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걸 법무부가 문제가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윤성 기자나 현 부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원 판결과 법무부가 가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됐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로. 아,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이걸로 됐습니다. 더 다른 얘기 하실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네, 10초만. 아니,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예.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제의 논점 자체가 가짜뉴스였어요. 예. 가짜뉴스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어준 씨가 상당한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예, 예.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네, 아까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냥 도덕과 윤리적 책임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예, 예. 그런 이 가짜뉴스에 대한 병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 이 논점 자체가 사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지금 정리했어요. 예, 지금 예. 논점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니, 김어준은 가짜뉴스라고 한동훈 장관은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장관이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하지 잠깐만요.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가려서 복사했다는 얘기를 김어준 씨는 아, 지금 제가 정리했어요. 휘발됐다고 얘기한 거 그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안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네. 얘기만 예. 얘기할게요. 10초 드릴게요. 말씀. 아까 제가 이제 뉴스타파 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2019년 9월 25일하고 시간만 공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그 카드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보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휘발되려면 다 같이 날아갔어야 됩니다. 예. 근데 2019년 9월 25일은 있는데 시간. 예. 뭐 몇 시, 몇 분, 이것만 빠져 있다.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법무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건 생각합니다. 이건 좀 다른 설명을 하신 건데요, 지금. 아니, 가렸다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잠깐만요, 가렸다고. 잠깐만요. 여전히 지금 헷갈리고들 계신데 가렸다고 얘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한동훈 장관이 백지가 됐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영수증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글자가 희미해져서 백지가 보인다는 거였고요. 법무부에서 제출한 영상은 상호와 시간을 가려서 냈다는 건데 지금 이걸 혼동해서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발언께 안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 역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김어준 씨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요. 네 분 모두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마지막 주제가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성구택 부원장과 그다음에 유석 대변인이 짧게 좀 말씀해 주겠어요. 네. 박주민 의원이 김호준 씨와 관련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뭔가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바람직한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희석 대변인 박주민 의원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가 언론인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언론인은 어때야 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정론과 직필. 근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법무부에서 가려서 복사했다는 부분을 휘발돼서 잉크가 휘발돼서 나간 부분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법무부가
뭔가를 가리려는 듯한 휘발돼서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듯하게 섞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아니요.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 아직도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데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상호하고 결제 시간을 가려서 복사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예, 예. 예. 자, 이번에 송구택 부원장. 아니 김어준 씨가 방송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인은 더 뭐 어찌 보면 그 본인의 표현만큼 더 책임을 지게 있지만 사실은 뭐 거의 언론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본인의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실제 방송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정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수사를 지휘할 예. 수 있는. 사실은 뭐 지금 검찰총장 누군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한동훈 장관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럼 벌써 이미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든지 수사하는 사람들은 방침이 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수사해야 되고 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적 조치하는 게 맞느냐 항상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법무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뭐 그냥 실물을 공개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김어준 두 인물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만큼 치열하고 이게 사실 국회에서도요. 두 인물 놓고 여야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요 토론을 벌이면요. 오늘 이중두루만 좀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 부분은요. 예.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 그 관점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씨를 언론을 볼 것인가, 방송인을 볼 것인가, 뭐 이런 게 등등 지금 표현의 자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뭐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언론적 시각을 보더라도 김어준 씨는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현무사님이 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할 때는 처벌받게 돼 있죠. 특히 이 김효준 씨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의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실제 악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허위사실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건 대단한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힌트가 자꾸 어긋나세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그걸 검찰을 통치하고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갈래를 치는군요. 이 주제가 자꾸 갈래가 점점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유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이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약간 분위기 좀 시키려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행보가 있었거든요. 부산 방문했고 여러 가지 행사와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상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사님 바로 한 마리 까드릴까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풀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거는 따로 좀 구워먹을 수 있게.